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수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이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 116만 원이 무너지면서 지수 부담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융주 4대 금융지주사도 모두 각각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좋지 않은데요. 기아차, 현대차 각각 1%, 2%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모두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23-261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라이징스탕의 홍혜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러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TSMTEC요. 네, TSMTEC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그게 11,400원 되는데요. 네, 11,4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실으셨어요? 비중은 어떻게 실으셨어요? 한 20%에. 20%요? 예예. 아,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매도 대응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오르다가. 네. 예.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아, 그 회사 그 거기에는 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지금 재미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괜찮은가 아니면 한. 돈 많은 선까지는 올라간가 싶었어요. 네, 좀 매수하신 가격 근처라도 조금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예, 예.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예. 단가를 좀 낮춰볼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회사는 좀 믿고 있는데. 네,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예. 그 점 한번 유념 깊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힘내십시오. 예, 좀 잘해주세요. 네, 박성현 연구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TSMTEC입니다. 매수가 11,4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예, TSMTE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산업용 기계나 부품물, 장비를 공급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 등이 하고 있는데 신소재 개발도 우량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잘 나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예전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오버슈팅했던 이 구간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비롯한 가스관 관련 테마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많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BW를 발행하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에 돈이 많지가 않음을 좀 시사를 하고 있죠. BW 50억 정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해도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급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발생할 때까지는 횡보를 하거나 기간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TSMTEC 같은 경우는 2년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유보율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우량하고 올해도 한 300억 정도 벌어들인 하고만 예상을 해도 PR이 한 3배, 4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에는 개인도, 기관도, 그리고 외국인도 현재는 관심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 현상은 당분간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10%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10% 정도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큰 물타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고가에 좀 사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지수 횡보, TSMTEC의 하락 구간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나오는 첫날 정도에 한 10% 정도 더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입니다. 매수가 4,150원에 비중이 15% 계속 보유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유진기업 3,000원 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3.5%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홍의진 팀장님. 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본업.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테지만은 이제는 뭐 지금 하이마트 매각 이슈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단계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롯데 기업에 지금 인수가 되면서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6,500억에. 그러니까 2,000억 정도 뭐 시세 차익인데 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뭐 주식의 뭐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그거를 좀 보장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유진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 본업이 잘 돼야만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좀 맞겠죠. 레미콘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만큼 국내 건설 경기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국내 건설사도 상당히 좀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4,150원에 비중 한15% 정도 되시고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이 좀 많이 보셨죠. 매수하신 타이밍이 아무래도 7월 초에 그러니까 하이마트 매각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매매 전략이 좀 잘못되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슈가 나와야만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만 본격적인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매도하신 이후에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바닥이 확인된 뒤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좀안 좋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동안에 매수했던 뭐 기관이나 투신들의 매도도 큰 폭으로 좀 추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발 리스크로 인한 충격은 한 차례 좀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크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6-1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 85,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것 같게 문의하셨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도 있고 LG이노텍 오늘 3% 하락하고 있습니다. 82,100원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LG이노텍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LED 쪽은 실적이 계속 좋지가 못하죠.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LED 업황 전체가 약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한 지꽤 됐죠. 2년 정도 상당히 부진한 기간을 거쳐왔고 그 사이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뤄가고 있고요. 정부 정책상 봤을 때도 이제 2018년까지는 공공 부분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2000년 3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구들이 그리고 전력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 LED로 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기간이 좀 문제죠. 2018년 가까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모듈 카메라 모듈 산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좀잘 나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거래처들 대부분이 수요처를 다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LG이노텍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물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인 350억 대비해서는 이제 180억 정도 절반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 추후로 봤을 때는 이제 아이폰5가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분기는 카메라 모듈 산업 쪽이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인 85,000원을 아주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예전과 같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산업이었던 카메라 모듈 산업 플러스 LED 산업이 점진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봤을 때는 LG이노텍의 예전 주가였던 10만 원도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당장은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인내의 구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10%이기 때문에 LED 산업 쪽에서 10% 서울 반도체나 LG이노텍 가져가는 거 포트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이 급락해서 작년과 같은 기회를 준다고 하면 한 6만 원에서 5만 원대에서는 강하게 물타기를 하시면서 손절 없이 한번 LG이노텍은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성장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8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1780선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73선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 가능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반등 타이밍을 맞추는 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지지선이 양호하게, 확실하게 지지가 좀 구축이 된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지선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명과학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자회사 지분 매각, 그 다음에 7월 20일 날은 뭐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지분을 다시 한번 매각한다라는 조회 공시가 지금 나왔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뭐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지금 자금이 없어서 자회사 지분을 팔아서 그거를 유동성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고 자회사 이슈도 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확실한 지금 회사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정상화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반등을 기대하시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00원이 지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850원 라인이 지지선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50원 라인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1차적인 목표 수치는 한 950원 정도까지는 좀 짧게 반등 목표치를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5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950원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만은 본격적인 상승 자체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자체를 말씀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매수가 28,9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EPS가 3,000원대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땐 PR 8배 미만,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 평균으로 봤을 땐 12배나 13배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이나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 혹은 지연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테라세미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AMOLED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가 주력 수요처인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업의 투자 지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많이 어렵고 중기적으로 봐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세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욱더 늘리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상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9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은 나쁜 가격에 사셨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갑자기 경기가 조금 냉랭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려워진 거지 기존같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던 테라세미콘을 28,900원 정도에서 사신 건 나쁜 판단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직전 저점이었던 26,000원대에서는 과감히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난주에 손절을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아직은 매도 물량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전 저점이 깨졌는데 그 다음 직전 저점이 상장했을 때 가격인 2만원 정도에서만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과감하게 지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해서 나오시고 여기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QE3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 우량주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신성장주를 제외하면 기존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테마적 성격 그리고 업황적 성격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반도체 장비나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입니다. 선착순으로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11만 3천 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홍의진 팀장님. 네. 자,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뭐 현대 아산그룹의 뭐 지주회사 격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아무래도 뭐 현대상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져야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현재 뭐 지금 엘리베이터 업황 자체도 그렇고 뭐든지 상선, 그러니까 지금 해운 업황도 그렇고 좋지 않죠. 아무래도 경기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경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게 하락의 주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항대에 계속 부딪히면서 주가는 지지선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월 달에 형성된 저가를 일단은 이번에 다시 디스 테스트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저점이 깨진다라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애매한 시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저점이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7만 8천 원이겠죠. 7만 8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절반이라도 갖고 계신 비중 보니까 지금 한 20%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비중이라도 일단은 잘라내셨다가 확실한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비중을 다시 채워넣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손실에 대한 부분은 먼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7만 8천 원이 이탈시는 그때는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종목의 흐름이 개선이 될 때 그때 나중 덜어냈던 비중 자체를 다시 한번 쉬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확실하게 추세선을 돌릴 수 있는 이평선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61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만 122선 아무래도 10만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 한 9만원 정도의 안착을 가장 먼저 좀 기대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 전기전자, 기계, 또 금융 쪽 섹터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1782선입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45만이었던 주가 지금 현재 27만 8,500원, 한 17만원 정도가 하락한 추세인데요. 박상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사서 크게 물리지 않을 주신 건 확실합니다. 내수가 주력이고 이제 롯데백화점, 할인마트 그리고 롯데마트가 최근에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필수재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하는 물량 자체가 여기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전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개인분들이 바닥을 형성해 줄 수는 없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조금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고 바닥권을 형성해 주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종목별 기관 매매를 보시면 롯데쇼핑을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보더라도 30만 주 정도, 그리고 1개월 봤을 때는 16,000주 정도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권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만주, 3만주 정도씩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여기서 바닥권이 확실히 지지가 좀 바닥권이 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PR 8배, 7배뿐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뭐 PR 5배, 뭐 PBR 1배 미만에서 사라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중국적 성장 동력이 아직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도 내수 부양을 좀 하는데 실패를 하기 시작을 하고 경제정책을 좀 금리를 인하하면서까지도 돈을 좀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특히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조금 더 기간적으로 인내를 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가격에서 뭐 2만원, 3만원 더 밀린다고만 하면 PR 6배, 7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잘못 사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셔야겠죠. 물론 당연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고,
그 구간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이 들어오는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매수가 28,6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최근 3만 원대가 깨지고서는 급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8%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딩해도 될까 기분이 하셨는데요. 홍의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힘이 굉장히 좀 약하죠. 근데 지금 대응 자체가 안 되셨다면요. 굳이 오늘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래전설에 대한 게임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이 양호하게 좀 탄탄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급락이 한 번 나오면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은 지금 엑토드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매물도 크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와주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 자리는 좀 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리 60일선,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60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8% 이상 급락한 자리에서 오늘 굳이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28,600원이시면은 그래도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시려고 대응을 하셨던 분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대응이 전혀 안 되셨으면은 60일선까지에 대한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21선 정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면은 실적이 좋고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21선 한 3만원 근처까지, 매수하신 가격에서 3만원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1선 손절가 목표가는 21선 정도까지는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비중이 다행히 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버티는 전략으로 실적을 믿고 지금 좀 버텨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요 며칠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안랩입니다. 지난 이틀간 급등이 있었고 오늘은 5% 넘게 급락이 있습니다. 안랩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안랩을 매수해도 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이제 안철수 분께서 대통령이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차트상 보면서 PR이 100배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회사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 분석 이런 건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테마적 성격에서 봤을 때 이제 거래량과 테마주의 관계만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20% 이상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는 폭이 크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까지는 안철수 위원장이 안철수 교수가 다시 한번 대선에 대한 의지를 말을 할 수 있고 대선에 나올 수도 있던 기대감이 차트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종가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차트나 테마적 성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3만 5천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12만 원과 13만 5천 원 정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가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된다고 하면 예전 주가였던 뭐 5만원, 4만원까지도 폭락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계속 점하를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은 좀 조금만 가지고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사교육에 돈을 쓰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담보 대출 가운데 교육비 목적이 2%에 달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목적 담보 대출 비중은 0.8%에 그쳤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담보 대출이 고소득층보다 2.5배나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담보대출의 약 90%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가난할수록 하우스푸어와 에듀푸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3월 중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지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2분기 미국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19억 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8% 감소했고 수입 물량도 15.5% 줄었습니다.
FTA 발효 첫 해라 관세 인하 폭이 미미한 데다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두와 체리, 감자 등 일부 농수산물은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대두 수입 물량은 9,700만 톤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체리 80%, 감자 37%, 오렌지 25% 등 다른 농산물의 수입 물량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재벌닷컴은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4조 3천억 원, 현대차는 6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순환 출자로 연결된 계열사 중 최소 비용이 예상되는 회사를 선택해 연결 지분을 대주주가 매입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 비용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상장사 지분 가치 13조 원의 3분의 1이며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과 정희성 부회장의 상장사 지분 가치 10조 원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2조 4,50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은 1조 5,500억 원, 한진그룹은 2,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 허가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의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렘시마에 대해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원래 약의 성분과 효용을 그대로 복제한 약물로 오리지널 약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시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라이징스타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84선 조금씩 하락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473선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